이번에는 박혜경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인데요. 오늘 장수밥상 어떤 건가요? 입동이 이틀 뒤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죠. 이렇다 보니 건강 관리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이것으로 눈도 즐거워지고 몸도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바로 보시죠. 바라만 봐도 힐링이 되는 꽃. 하지만 관상용으로만 두기엔 너무 아깝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가오는 월동 준비. 이제는 보양식으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을꽃 수확이 한창인 농장. 여기 꽃은 다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정석동엔 진동을 해요, 네. 꽃향기가. 먹으면은 뭐 쓰거나 맵거나 하지 않아서 먹기도 부담스럽지 않고 맛있어요. 어린 시절 손톱에 봉숭아를 들이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 봉숭아가 가을철에 인기 있는 이유 따로 있다고 합니다. 가장 저기 영양가가 제일 모여 있는 시기에 꽃이 피거든요. 요맘때. 예, 사람으로 말하면 20, 30대. 아, 이 젊은 친구구나. 예, 20, 30대. 그래서 요거 먹으면은 몸에 또 도움이 예, 되는구나. 그렇죠. 가을꽃에 더욱더 풍부한 비타민 A나 B나 또 콜린, 아데닌, 식물성 플라보노이드는 우리 몸에 정말 좋은 보약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카네이션 같은 경우도 방광염이나 요로감염, 또 부종이라든가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효과적이고 페랭이 꽃은 질염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고 생리가 나오지 않을 때 자궁 근육을 수축해서 생리를 파괴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꽃, 저도 본격적으로 꽃따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줄기채 이렇게 따지 말아요. 아, 네. 왜요? 이 서울 아가씨가 참말.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요? 이거를 송이만 이렇게 따야지. 네. 이건 내일 딸 거, 모레 딸 거 이렇게 하고 여기도 꽃이 계속 꽃이 피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꽃을 한아름 따서 이번에는 꽃 진액을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꽃을 병에 담고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넣으시더라고요. 비타민도 보충해주고 샐러드에도 먹고 맛있어요. 완성된 진액은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각종 요리에 설탕 대신 쓴다고 하시네요. 한편 한쪽에선 꽃을 활용한 점심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야, 꽃밥이네, 꽃밥. 꽃김밥. 꽃김밥. 예, 또 꽃샐러드까지, 샌드위치까지 맛도 좋고 향도 좋은 장수밥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박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혼자만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어머. 아, 일단 꽃이 들어간 김밥을 먹어봤는데요. 네. 어, 표정 봐요. 손이 탁 감돌면서 그 김밥의 그 아삭아삭한 맛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어우러지니까 아주 색다른 맛인데요, 진짜. 이렇게 예쁜 꽃에 향기까지 더해지니까 특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고, 좀 크다 싶었는데 아이고, 잘 먹네요. 너무 아이고. 잘 먹죠?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겉처럼 예뻐져요. 진짜 저 시킨 거 아닙니다.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어서 달려간 곳은 안녕하세요. 국화차 마니아 전재분주의 집입니다. 국화차 마니아답게 그녀의 집에는 집안 곳곳 꽃들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오늘 저희 온다고 일부러 해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가을 되면 이렇게 꽃에 향연에 젖어드신 거예요? 오신다고 해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평소에도 국화차를 만들기 때문에 네, 저희 집에 국화는 늘 항상 있습니다. 말하기 무섭게 한쪽에 진열된 차를 네, 보여주시는데요. 다양한 차가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구절초입니다. 약성이 그 국화 중에서 가장 이렇게 많다고 해가지고 이제 음력으로 9월 9일날 따서 만든 국화차가 가장 성분이 좋다고 네 이렇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요, 차 다리는 솜씨도 수준급이시더라고요. 각종 차 종류도 모자라서 전문 다기까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차 마니아가 된 걸까요? 사실 그녀는 20년 전부터 만성두통을 알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지인이 국화차를 마시면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 이후에 꾸준히 국화차를 마시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신기하게도 조금씩 두통과 어지러움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 국화의 방향 성분은 신경과 근육의 긴장을 풀고
두뇌 혈류 순환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맛있는 고추로 더 맛있게 요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희경씨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머나 고마워요. 요리 연구가 고연하신데요.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모든 꽃 원기밥상입니다. 먼저 육수를 끓이는데요. 육수를 끓일 때 꽃을 넣으시더라고요. 꽃은 5분만 끓여주시면 돼요. 꽃이 들어가면서 미네랄이 풍부하게 물속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꽃 같은 경우에는요, 식물의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서요, 생리활성물질, 항암물질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보양식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죠? 네. 여기에다가 무, 버섯, 배추 등 각각의 재료를 모두 넣고 보글보글 끓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보양식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꽃을 가득 넣어주시는데요. 몸에 좋다니까. 예, 이렇게 해서 솔솔 향기가 풍기는 원기밥상 완성됐습니다. 꽃들이 가지고 있는 이뇨작용이나 소염작용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나쁜 노폐물들을 빼주고 불필요한 염증 상태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보기만 해도 예쁜 꽃. 이제는 맛도 좋고 영양에도 좋은 꽃보양식으로 월동 준비해보세요. 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뻐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을까 했는데 그러니까요. 몸에 좋다는 소리에 그냥 손이 바로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많이 드시면 예뻐질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예. 근데 꽃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드시면 안 되고요. 식용으로 재배된 꽃에 한해서만 드셔야 되니까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예. 네, 그래도 그 식용이라고 해도 아무래도 꽃가루 알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꽃술이라든지 꽃받침은 좀 빼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페랭이꽃 같은 경우는 자궁 수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하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농진청에서 그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